다음으로 병렬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에서 이제 병렬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제 자바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맥스 패러럴 포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병렬 수행 프로세스의 이제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렬 처리를 할 경우 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스템 사용과 함께 테스트에 가장 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프로세스의 개수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임계치를 이제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맥스 패러럴 폭스를 이용해서 병렬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병렬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테스트 디렉토리 밑에 이제 자바 디렉토리, 즉 패키지 구조로 해서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레이들 msg.java 파일을 비롯해서 parallel test.java 그리고 그레이들 msg 테스트 1부터 해서 10까지 10개의 파일 자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디렉토리 하이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build.gradle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build.gradle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uild.gradle 파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를 이용한 자바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apply 플러그인 자바를 이제 선언하였고 저장소로는 메이븐 센트럴, 메이븐 중앙 저장소를 사용하게끔 지정하였고 의존관계는 JUnit 4.11 버전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인코딩으로 UTF-8을 지정하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밑에 부분에서 이제 테스트 블록 부분인데 이 테스트 블록, 즉 테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 테스트 블록 부분에서 맥스 패러럴 폭스라는 이 속성 값을 이용해서 그레이들에서 이제 병렬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그 프로세스 개수를 이 부분에서 이제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습 그 진행에 앞서서 우선 프로세스 개수를 1로 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build.gradle 파일에 대해서 이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앞에서 이제 봤던 테스트 하위에 그 자바 하위에 그 디렉토리에 이제 생성했던 그 자바 파일들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레이들 msg 자바 파일입니다. 이 그레이들 msg 자바 파일은 그레이들 msg 이제 클래스로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JUnit을 이용한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파일 그레이들 msg 파일과 동일한 이제 클래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패러럴 테스트 자바 파일을 이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럴 테스트 자바 파일 안에는 패러럴 클래스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이제 메소드가 하나 이제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스레드로 해서 슬립으로 해서 5000ms 즉 5초라는 이제 인터벌을 줘서 빌드를 수행 시에 이 5초라는 시간을 임의로 이제 수행하게 해서 빌드 수행 시간을 소요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러럴 테스트 자바 파일까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이제 설명드렸을 때 그레이들 msg 테스트 1부터 10까지 자바 파일을 이제 작성했는데 그 10개의 자바 파일을 그럼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개의 소스 코드는 보시는 것 같이 그레이들 msg 테스트 1과 이제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레이들 msg 테스트 1부터 2, 3, 4, 10까지 해서 10개의 이제 자바 파일을 예,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바 파일은 앞에서 이제 JUnit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사용했던 그 클래스 파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JUnit에 대해서 이제 before와 tes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포트하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before annotation과 test annotation을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포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메서드 같은 경우는 셋업을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고, 이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테스트 MSG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사용했던 이제 MSG, 그레이드 MSG 클래스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자바 파일을 10개를 만들어서 각각 그 자바 파일마다 앞에서 이제 패러럴 테스트 클래스에서 인터벌을 줬던 시간만큼 수행하도록 빌드 수행 시에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한 실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실습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여셔서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맥스 패러럴 폭스 부분을 2로 놓기 전에 1로 놓고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그 생성한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해서 그레이들 클레이 테스트라고 입력하신 후에 빌드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각 빌드 수행을 하면서 앞에서 이제 지정했던 그 인터벌 시간 5초 동안 각각 이제 파일들에 대해서 빌드가 이제 수행되면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드가 이제 수행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미리 이제 빌드를 수행했는데요. 네,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맥스 패러럴 폭스를 1로 놓고, 즉, 처리 그 프로세스의 개수를 1로 설정한 후에 빌드를 수행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수행된 시간이 55세컨즈, 55초가 수행되었고, 방금 이제 수행이 끝났는데, 이제 58세컨즈가 이제 수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 패러럴 폭스를 2로 놓고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로 놓고 이제 빌드를 수행했을 때 저는 22세컨즈로 해서 프로세스의 개수가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처리 수행 시간이 훨씬 더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스 패러럴 폭스 부분을 2가 아닌 3, 4, 5 해서 뭐 10까지 해놓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시면 각각 수행하시는 빌드 수행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세스의 개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레이들은 테스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이 맥스 패러럴 폭스를 이용해서 병렬로 빌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